대구에서 매년 연합집회를 열어온 초교파 여평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가 지난 28일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구 남산교회 이정환 목사는 하나되게 하소서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연합해 대구 경북 지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이상경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안건 토의와 각종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연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